네, 이번 시간은 2020년 4회 대기한경 기사 두 번째 과목이죠. 연소호화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1번 연소 하한범위 찾는 거네요. 자, 이 문제는 거의 매번 나오죠. 하한이든 상한이든 연소범위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위에는 100, 밑에는 각 연료마다 이제 연소범위분의 조성이 되죠. 요거를 다 더한 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입을 해볼까요? 첫 번째 메탄하면은요, 조성은 80이고 하한 연소 범위 5예요. 에탄은요, 15, 3, 프로판은 4, 2.1, 부탄은 1, 1.5.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값이 4.24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제 22번 볼까요? 22번은 CO2 맥스 구하는 거네요. 자, 우리 배기가스 조성이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GOD분의 CO2 발생량. 그리고 퍼센트니까 100을 곱한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GOD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GOD 공식 어떻게 되나요? 자, 여러분, 우리 GOD 공식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이론이니까 M이 아니고 1의 A0 빼기 건조니까, 건조일 때는 빼기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 요 공식 배웠고요. 또 하나의 공식은 뭐였어요? 자, 단위가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일 때. 자, 이론이니까 M이 아니고 1 빼기 0.21 A0. 그리고 이제 뭐, 건연적 가스라. 그러니까는 H2O를 제외한 연소 생성물이에요. 자, H2O 제외하니까 누가 있나요? CO2 있고요. 그 다음에 SO2 나오겠죠. 그죠? 탄소 있으니까 CO2 나올 거고, 황이 있으니까 SO2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가 있으면 H2O가 나오는데, 건조니까, 건조가스량이니까 이 H2O 수분은 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보통은 여러분 두 가지 식 중에서 여러분이 편한 거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죠? 만약에 요식에다 넣는다고 하면 우리 A0를 구하고 H 대신에 0.185는 없고, 그다음에 질소 없으니까 요식으로 여러분 계산을 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값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지금은 우리 해설에 나와 있는 요걸 이용을 해볼게요. 밑에 식으로. 둘 중에 여러분 편한 걸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밑에 식으로 구하게 되면 A0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A0 구해보겠습니다. A0는 50퍼 0.21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구하는 식이 가니실 0.867 탄소 플러스 5.6 H 빼기 8분의 5. 그 다음에 0.7S. 요거를 0.1로 나눈 거.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아니면은 요것도 마찬가지. 1.867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지금 제가 요거 몇 번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이따가 여러분이 CO2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래서 한 번만 우리 연소 반응식 한번 써볼게요. 탄소는 CO2 되죠? 황은요? SO2가 돼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는 연료는 뭘로 나왔고, 킬로그램으로 나왔고, 지금 가스 혹은 산소는 뭘로 나와요? 큐빅미터로 지금 주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탄소 12kg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는 1대1이니까 22.4큐빅미터. CO2도 22.4큐빅미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황은요, 자, 1대1대1이니까 분자량 32죠. 32kg일 때 필요한 산소는 22.4큐빅미터, SO2도 큐빅미터라면 22.4큐빅미터가 나오게 돼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1.867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요거 12분의, 그러니까 탄소 12kg 분에 지금 우리 산소 구하잖아요. 산소가 얼마? 22.4큐빅미터가 나왔기 때문에 요 12분의 22.4가 1.867 되는 거죠. 수소는요? 수소 H2O 가지고 이제 계산하시면 수소 2kg당 11.2큐빅미터가 나오기 때문에 5.6. 그다음에 황은요? 32kg의 황당 22.4큐빅미터의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1.867, 5.6, 0.7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식으로 편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게 더 편하다, 나는.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탄소 대신에 0.78, 그다음에 수소 대신에 0.18
산소 넣었고요. 황은 0.04.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은요, 값이 11.8679 나오네요.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대입하시면 돼요. 1 빼기 0.21에 11.8679 더하기. 자, 그 다음 CO2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방금 요거 계산한 것처럼 CO2를 계산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탄소 12kg당 CO2 얼마나요? 네, 부피로 22.4 큐빅미터 나오죠. 그럼 여기에 탄소는 0.78. 그 다음에 SO2는요. 황 32kg당 SO2가 22.4 큐빅미터가 나오고, 황은 얼마? 0.04 있네요. 4%니까.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10.8596 나와요. 자, 그럼 이제 GOD 계산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되죠. CO2 맥스에다가 GOD에 10.8596 분해. CO2는요, 우리 방금 계산했잖아요. 12분의 22.4. 요게 얼마라고요? 1.867 곱하기 0.78. 거기에 퍼센트니까 100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얼마 나와요? 13.40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